자, 오늘 말씀은 11조를 드리도록 해드렸는데요. 자,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뜻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혼내요.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것만 안 해가지고 제일 잘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것 중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음식이었죠. 음식. 네, 음식도 이방인들 먹는 것처럼 막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먹어라. 네,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어떤 걸 먹으라고요? 일단은 고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동그라미. 네, 둘 다 틀린 조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틀려도 X예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아요. 네, 가가지고 막 또 이렇게 영양가가 뭔가 막 분석하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쪽이 좋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오른쪽, 뭐 오른쪽이 맞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어떻게 하죠? 물고기는 일단에 비늘,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해양을 쳐야 되니까. 지느러미가 있으면 딱 생각날 때 비늘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동그라미. 그게 없으면은 내가 좀 이상한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뭐예요? 네, 새는 그 맹금류 있죠. 막 잡아먹는 거. 이런 거는 주로 뭐냐면 썩은 고기도 먹잖아요. 짐승들 죽어서 시체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억성하라 해서. 그리고 박쥐 같은 거. 박쥐는 이게 새인지 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짐승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 억성하라 해서. 그래서 음식이 구별되라는 얘기인 거죠. 하루에 세 번 먹잖아, 음식을. 그러면 먹을 때마다 뭐 해야 돼? 딱 신경을 쓰잖아. 우리가 뭐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에서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러면은 식사만 잘해도 죄짓거나 탈선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서 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계속 하니까 나머지 일도 하나님 쪽으로 대부분 가겠죠. 아멘. 자, 오늘 얘기는 11조를 드리래요. 10분의 1을 드리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물질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득이 있어요. 수입이 있어. 내가 뭐 1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수입이 생겼어. 그럼 이게 누구 거냐는 거야. 야, 이방인은 내 거야. 하나님 백성 뭐예요? 하나님 거다.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거나 혹은 이렇게 얼굴에 거룩한 척 하거나 뭐 어떤 다른 걸 해서 걸어간 게 아니고 먹는 거 하고 우리가 얻는 수입이에요. 네, 얻는 수입을 딱 얻었을 때 하나님 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께 내라. 그거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거 혹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사실 이게 물질 변화가 와야지 진짜 변화가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에 제일 민감해요. 밥 안 먹으면 당장 배고프잖아. 그러면 막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골라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질 문제가 딱 왔을 때 아 내가 통장에 100만원 딱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면 당장에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게 막 풍족하면 사람이 여유가 있다고. 근데 그게 모자라면은 막 여유가 없어. 그때 막 빚더미 앉아있으면 살아가기도 어려워.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물질이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거를 이게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 주는 거다? 그럼 하나님 주는 것처럼 표시를 해놔야지.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아멘? 거룩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아 그렇다라고 인정. 얼마나 이게 구분이 빠릅니까, 그죠?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뭡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이면 거룩한 거예요.
여섯 동안에 시간 다 줬는데 시간 쓰고 나서도 주일날 막 낮잠을 자거나 혹은 주일날 놀러 다닌다고 막 다니거나 그건 뭐죠? 완전히 이방인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게 넓게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당연히 내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내 생명의 연한이 어디까지냐 할 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80을 달든 100을 달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면은 주일 성주 주일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명을 많이 연장해 주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 늘려줬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게 돼가지고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해보실래? 도박이요. 연장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거 죽어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딱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내 계획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일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시간에 그보다 주자. 이렇게 하면은 또는 하나님 앞에 인정한 거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야, 너 빨리 와라 해서 다 데리고 가. 왜냐면 네 인생 네 건 줄 알지?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와서 데리고 가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늘리거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11조 문제는 물질로 구별된 삶인데 자, 이거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받아서 쓴다는 입장이죠. 그게 명백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직장이 없다 그럴 때 직장이 없는 분들이 하자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 일하려고 하지. 그런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농사 지을 때도 그 농사의 소출이 얼마나 나는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소출이 많이 나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름에 냉해가 왔어요. 막 저온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소출이.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전쟁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런 말 잘못된 거예요. 월급쟁이가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월급쟁이 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압니까? 네, 국어공무원. 네? 그러니까는 이 직장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월급쟁이가 그만 자기 그만둬라. 막 100대 1이야 공무원 시험들 100대 1, 300대 1 막 그래요. 그럼 막 수년 동안 가서 그거 하는 거야 가서. 근데 그거 딱 하는 사람 중에는 아 이거 뭐 내가 실력 있다고? 자기가 거기 뽑혀서 그렇지. 예? 뽑아주니까 그거 뽑히는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게 뽑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옛날에는 2부제 수업했어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학교가 두 개야. 오전에 하는 학교하고 오후에 하는 학교하고 또 애들이 많으니까 시설을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교실을 두 반이 쓰는 거죠, 그죠? 막 그렇게 됐잖아. 근데 애를 안 놓으니까 학교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낮아갔다 되는 거 아니야? 네? 낮아갔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시대에 부름받으면은 많은 혜택이 있는 거고 만약에 부름받지 못하면 사실은 별로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양산업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사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누가 합니까? 옛날에 50년 전에 잘 없어요. 정신과 그러면은 정신 분열돼 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 유형은 없잖아. 근데 지금은 전 국민 20%가 정신과 거의 치료받을 수준이야. 지금은요. 아이들도 있어. 소아정신과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잘못하면 애들이 정신병이 걸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거기 막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잘못된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만드는 건 많다고. 그럼 그 시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택배가 고기잖아요. 그죠?
앉아가지고 막 양말도 애들 택배로 사서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한 컬레는 안 팔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몇천 원 하면은 막 양말이 몇 개씩 오잖아요. 집에서 애들이 뭐 다 그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겁나는 나라야. 예? 그거 옛날에 없던 거지. 집에 앉아가지고 양말, 그래가 양말이 오는 게 어딨냐고. 막 장날, 장사는 날 가가지고 막 난리를 피워야지 하나 사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집에서도 다 사고 음식도 다 배달하잖아. 근데 너무 믿어서 타이지. 야식 배달하는 것 중에는 그 이상한 거 많잖아요. 저 먹거리 엑스파이에서 봤어요. 야식에서 야식 예를 들면 뭐 쭈꾸미 볶음 혹은 막 치킨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전화번호 다르잖아. 근데 한 집 사장님이 다 봤는데 왜? 족발도 받아보고. 근데 그게 다 그 냉동식품 내지는 막 해놓은 거라며. 어떻게 그 순식간에 그 많은 메뉴를 혼자 다 관리해서 하냐고. 그러니까는 전화만 족발 받는 거, 피자 받는 거, 뭐 이렇게 해놓고는 한 집에서 다 받는 거야. 전화만 그렇게 해놓고는. 뭐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사실 별로 믿을게 못된다고. 근데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으니까 한밤중에 족발 그러면 족발 언제 삶아가지고 나오냐 그게. 근데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있다가 퍽 해가지고는 막 배달만 하는데 하여튼간에 재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는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잘나서 뭐 된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은혜죠. 그럼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니까 내가 겸손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떼어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신명기 설교는 모세 설교잖아요. 그냥 모세 시대에 이미 11조는 국가적인 법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모세 시대로 말하면 11조에 대해서 학설이 아니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가정에서 예를 들면 탄영동에 사는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뭐 주예풍에 사는 사람들은 11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이 있으면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잖아요. 법이 똑같아야 되지. 어느 데는 법이 없고 어느 데는 있고 이런 건 아니지. 물론 이제 그 고양시에도 고양시 나름대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었는데 숙제했는데 찾았나 몰라요. 애완 개를 끌고 나갈 때 끌고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또 이렇게 모시고 나갈 때 그 개줄이 몇 미터라고 고양시 조례 모른다 했잖아요. 찾아보고 그거 알고 다니라 했잖아. 숙제 안 했어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고양시 조례 이거 애완용 동물 데리고 나오면 몇 미터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 있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좀 다를 수 있을 거야. 아마 벌금은 분명히 달라요. 벌금은 지방이 어디서라 뭐 김해인가 경남 경상남도인데 거기서 시의 수입에 대박이 터졌대. 시의 수입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금 걷어가는 수입이 있잖아. 그래서 공무원들 얼굴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막 대박이 났냐면 불법 현수막 벌금을 물렸는데 그게 막 10억도 넘게 지금 올라가서 시에서 이미 벌어졌다는 거야. 불법 현수막 너무너무 아파트 분양대 많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막 그 벌금 물려가지고 조사 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수익이 막 몇억이 막 올라간 거야. 그래서 막 좋아서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막 갖다 붙이잖아요. 이거 벌금 안 물려. 그러니까 한 때만 붙이고 때만 붙이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잖아. 이거 왜 그렇게 좀 못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 이거 뭐 붙이는 사람이랑 뭐라 뭐 다를 수 있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핑계 같아. 네,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근데 김해는 그 물린다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불법 형식 막 벌금 물린 게 막 10억이 넘어가서 수입이 그래서 막 대박 났다고. 김해신가 그래. 되게 좋아한대. 갖다 붙여라. 우리는 막 수입 올라간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건 다 똑같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11조 얘기를 할 때, 자, 모세 시대는 국가가 정한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데 다 11조야. 모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 이거 갑자기 만들어낸 거냐? 이건 아니지. 자, 맨 위로 올라간 겁니까? 아브라함도 11조 했어. 예, 아브라함도 전리품 중에 자기 수입, 예, 자기 조카 소돔동에 사는 롯을 구출하고 그 어두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도 했죠. 야곱도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잠자다 깼죠. 또 깨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서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형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11조를 당연히 드리는 게 맞아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아예 그냥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11조 하도록 해라. 오늘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 11조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네, 내 거 훔쳐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라기 시대, 구약성경 마지막 시대에 오면 사람들이 11조 안 했다는 거예요. 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흥분하셨어. 인간으로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 도둑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 하면은 다 시험 듭니다. 11조 안 하는 교인 보고 도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라기 선지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 이게 당연히 하나님 건데 네가 하나님 것도 안 했다라는 표현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11조 드리는 걸 안 했고, 또 11조를 드린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11조를 드리더라도 예를 들면 곡식 중에 썩은 것, 이용해 버릴 것 11조에 그걸 갖다 내고 멀쩡한다는 건 자기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불량품 그런 것만 내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신 바가 있어요. 자, 아무튼간에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보면 사실은 11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거든요. 11조의 종류가 셋이에요. 우리가 흔히 11조 그러는데, 자 모세시대 때 11조는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 11조는 뭐냐면, 내가 수입이 열이잖아요. 그럼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하나를 어떤 목적으로 바치는가 하면, 레위인의 생활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예요. 레위인은 뭐 누구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자기 기업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일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세상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직업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성전 돌보고 또 뭐 하나님 거룩한 일에 필요한 것들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간단히 그냥 교회만 해라. 전도만 하고 성교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목적을 뒀으니까 레위인은 세상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레위인 자체가. 그러니까는 다른 열을 한 집화가 이거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위인의 생활비를 삼는 거예요. 아멘. 그 레위인의 생활비는 레위인이 게을러서 주는 게 아니고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왜 발생했는가 하면, 그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장이 내릴 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처음 난 초태생 장자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는 죽어야 될 장남이 안 죽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아들 바치고 우리 집 아들 바치고 이러면 집집마다 아들 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뜻은 그런 뜻이지만은 아예 레위인들, 레위 지파를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 장남 죽은 건데 살았으니까 이거를 레위인들이 하잖아, 일을.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를 전담하도록 해라 해서 제1십일조입니다. 이게 제1십일조.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이 십일을 내. 그러면 그 십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게 되면 레위인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은 전념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십일을 안 드리면
레위인들은 수입이 없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뿔뿔 흩어지는 거야. 뿔뿔 흩어진 뭐냐면 성전 돌보는 사람도 없고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룩한 직무가 먼지 쌓이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라면 교회 문 닫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11조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막 흩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자, 지금 10에 1을 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예요? 10에 9가 있죠. 자, 10에 9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냐면 중앙성소라 하거든요. 자,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이렇게 되는데 하등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중앙성소에 가서 너희들이 그 감사축제를 해라. 감사축제를 하고 또 저 흩어진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다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잔치를 벌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탄현동에 산다, 일산 산다 해가지고 일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오는 거야, 전국에서. 네,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마다 하는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고 잔치하고 하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제2의 11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은 레위인에게 드리고 10의 9 중에서 또 10의 1을 떼가지고 자기가 중앙성소에 가서 감사축제에서 영적 잔치를 벌일 때 그때 쓰는 모든 용도에다가 사용하도록 해라. 그게 제2의 11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2의 11조는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화되겠죠.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집화주의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약해지겠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그냥 우리 아버지 자식이 우리 아버지 자식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성소에 가서 모여서 큰 축제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온 식구들이 다 가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가고 아이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육도 되고 또 우리말로 하면 단합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지만 가족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가족예배보다는 우리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막 여기에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여서 그런 성대한 집회를 1년에 한 번쯤 하겠죠.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강하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제2의 11조예요. 제2의 11조. 뭐 합당한 거죠. 자,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이제 그 중앙성소에 가가지고 감사축제를 하고 이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다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자, 이거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을 해요. 1년 하고 다음에 해. 근데 3년이 되잖아. 3년. 이때는 안 해. 그 다음에 4년, 5년 하잖아. 6년이 되잖아. 안 해. 매 3년. 3, 이렇게 되는. 그때는 뭐냐면, 그 중앙성소로 안 가고, 자기 성읍에서 이제 그 감사축제를 하는 거예요. 네, 한 해 농사를 더 거두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감사축제를 하는 거예요. 할 때, 주로 대상이 누구냐면,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와서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 초청이 주목적이에요. 초청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인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1년 가도 소고기 한 번도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풍족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돼가지고 그 우리 중에 날마다 같이 식탁에서 먹진 못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다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같이 즐거워하는 잔치합시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잔치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회를 내면 10회 구조죠. 10회 구 중에서 10회를 떼면 제2의 11조잖아요. 근데 1년차, 2년차는 제2의 11조를 해서 끝나는 거고, 3, 6, 3년차, 6년차일 때는 제3의 11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11조는 제2의 11조에 변형된 형태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일 때는 제2의 11조고, 3년, 6년일 때는 가난한 사람의 구제용으로 쓰는 제3의 11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다 11조겠지. 네.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막 이러는데, 레위인을 생활비로 내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내고, 만약에 3년 차에는 우리 동네에서 잔치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먹고 마시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죠? 내 것 중에 10의 1은 뭐라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히 목적을 따라서 레위인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또 전체가 모여서 감사축제할 때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11조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게죠. 없어요. 만약에 모세 당시에 11조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이방인이야. 살아갈 수가 없죠, 거기요. 레위인들이 날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 몰라. 그러면 이 사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3년 차에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먹고 함께 구제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한다? 그걸 하려면 11조 나와야 되잖아. 예루살렘 가서 잔치하려면 뭐 해야 돼요? 11조 나와야 되잖아. 그게 11조 없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11조 없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는 것 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지출하는 것 중에는 식생활비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비지. 애들 위해서라면 막 쓰잖아. 뭐 앞으로는 좀 아니겠지만 애들 위해서 교육비 막 쓴다고. 뭐 교육비 없이 우리가 우리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수입이 100이 있는데 10이 있는데 교육비 하나 안 들어간다는 우리 지출이 있을 수 있는가요? 애인의 주차로건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애들 다 포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안 먹고도 교육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막 하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이 그래서 굶어 죽었잖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있으면은 적어도 교육비 없이는 못 산다. 당연한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냐면, 이제 우리가 그 여행도 많이 가고, 휴가도 많이 가고, 또 뭐 캠핑도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먹고 사는 거가 자식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가서 노는 데 쓴다, 이럴 거야, 아마. 시대가 바뀌면 그럴지도 몰라. 병원비 쓰잖아, 병원비. 근데 앞으로는 병원비 더 많이 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근데만은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사람들 중에요. 나중에는 다 배탈하고 간대. 예? 자기가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막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저, 그, 뭐야, 국가에서 연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다 배탈하고 나간대. 그러니까는 그, 나이 들고 그러면은 이 건강 유지하는데 병원 안 가면 못 산다고. 자연적으로 하나도 건강, 문제 없어가지고 살 수 있는 부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한, 특별히 많은 게 뭡니까? 간병인 거죠. 우리는 지금 막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옛날에 다 책임졌는데 지금 책임 안 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자식들한테, 뭐야, 상속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수가 없지. 나 아파서 들어오면 간병인이 다 돌보지. 자식이 찾아오는 거야? 안 찾아와? 빨리 죽어라. 재산만 달라 이러잖아. 그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병원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씀씀이에요, 씀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11조를 했는데 11조는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축제하는 거나 이 지출이 이거 없으면 지출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고 11조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11조를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이 구석구석에 그게 배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를 기억하고 이대로 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의 물질에 대한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 11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내 신앙생활을 떠나서요.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 선교와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쓴다는 것이 없이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그랬을 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의 10을 드리는 생활이에요. 10의 10.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이 10의 1만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좋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1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럼 딱 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사실 10의 10을 드리는 건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의 9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10의 9는 도박으로 드리고 이러면은 전혀 잘못된 거야. 예? 10의 9도 내 마음으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10의 1을 그거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10의 9가 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쓸 수 있는 10의 9가 있잖아. 10의 9를 쓰는 데 보면 우리도 보면 약간 어이가 없을 때 많습니다. 네? 냉장고에 막 이렇게 음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00% 다 먹느냐?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냉장고 들어갔다가 하면 100% 다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알뜰한 주부가 있나 몰라. 이게 옛날에는 가능했거든요. 옛날에는 터벅에서 이렇게 고추 따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거는요. 썩어서 나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만큼만 따요. 그거 딸 때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보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예? 열무하면 열무 먹을 만큼만 따지. 엄청나게 많이 따다면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 팔 때는 이렇게 묶어서 팔지만은 자기 집에서 할 때는 그렇잖아. 식구가 하나면은 한 포기 뽑으면 되는 거고 둘이면 둘 뽑으면 되는 이런 식이지. 근데 마트 가서 살 때는 보통 이렇게 띠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사는 사람은 그 음식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다 보면 대부분 남는 거예요. 그죠? 예? 밥도 잘 안 먹잖아요. 밥 해달라고 그러면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서 밥을 먹겠나. 상체라고 집 나가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비가 많이 안 들었다고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었다보다는 썩어서 버리는 게 잘 없었어. 그래 그거 하면 괜히 못 먹어. 왜 이렇게 음식을 썩어서 버리냐고.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지금 뭡니까? 밥을 하더라도 막 보온밥통에다 해놓으니까 한 몇 날 며칠 지나면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도 많고 사다 놓을 때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좋다고 사다 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냉장고도 작아야 되겠더라고. 들어갈 데가 없으면 다 먹을 텐데 커가지고는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는 썩어서 냄새가 나서 보면은 그게 다 썩어 있는 거야.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저게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 보이는 데서 다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냉장고를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조그맣게서 안 팔잖아. 예? 막 가족이 몇십 명은 되는 것 같아. 크게 해서만. 그래야지 이게 저기 뭐야, 저 냉장고 같은 회사에서는 또 돌아가잖아요. 코딱지만한 거 팔아가지고 그거 얼마 받겠냐고. 그러면 막 큰 거, 막 기능이 좋은 거 이러니까 딱 막 넣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10의 9도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게 관심사가 되면 10의 1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내놓으라 이런 마음이 잘 없어요. 근데 10의 9가 내 거라고 그러고 내 거에 대해서는 막 쓰는데 뭐 썩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허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허비하는 부분이 안 해도 되는데 허비해서는. 그러니까는 그 가슴 아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아파트를 잘못 사거나 혹은 자동차를 잘못 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 그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에 잘 허리가 휘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식, 빚나가지고 주식하는 거 이런 굉장히 위험하다네.
근데 막 빈대가 주식해가지고는 막 손실 있고 이러면은 화가 낼 길이 없어. 근데 그런다니까? 그 뭐야,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 와서 말이야, 화풀이 한다고. 그거 빈대다가 뭐 주식 사면은 막 두 배씩 준다고 그걸 다 믿었던가 봐, 순진하게. 그래가지고 막 손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의당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따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게 10의 1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의 1을 제대로 하게 되면 10의 9도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10의 9를 가지고 있는 10의 9를 흥청망청 쓸 리는 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해서 낼 줄 아는 사람이 10의 9를 흥청망청 써가지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써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안다면 어떻게 유흥비에다 탕진하면 그렇게 서울대랑 강도가 잡혔잖아. 새마을 강도가. 그죠? 근거에. 그랬는데 빚도 갚았지만은 도박하러 갔다며 또. 에? 그러니까는 그게 생활형 강도냐 아니면은 도박한 강도냐 그걸 조사해봐야 된다잖아. 본심이 뭔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빚 갚으려고 했다지만은 빚 갚는 것도 강도 짓에서 갚으면 되겠어요? 근데 뭐 뭐야 2,200만 원을 그 강도했는데 2,000만 원을 뭐 빚 갚았다 그러고 뭐 400만 원, 500만 원 도박 가서 썼다며 또 그 사이에 강도 짓하고 어떻게 또 도박 가서 불안해서 그게 또 도박이 되나 몰라. 가서 썼대 또 몇백만 원을.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주 생활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쪽으로 실천하라 얘기입니다. 아멘? 11조 되려고 보니까 11조가 10억이 된 거야. 오늘 내일 11조가 10억이야. 와 많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또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말씀드렸죠. 옛날에 아미르트인가? 남편 실직했는데 기자하다가 신문사에서 실직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대학생 아이들은 다 휴학을 하고 집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해서 그때 김밥집을 많이 했어. 그때 김밥집을 한 거야. 그랬더니 교회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11조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형편에 11조를 어떻게 내냐고, 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내는 방법은 뭐냐고. 난감하잖아 이게. 김밥 원가 어떻게 계산하냐고. 힘들잖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 통장에 내가 월급이 딱 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랬대. 계산이 안 되니까. 김밥 하나 팔면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했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드리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방식의 접근이야. 핑계할 게 많잖아요. 김밥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고. 오늘 원가 다 달랐다고. 아 오늘은 뭐 단무지값이 올라갔다고. 아 이거 얼마나 많이 할 말이 많아. 아 내가 월급 공통에 100만 원 딱 들어오면 딱 하죠.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큰 돈이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도 할 때 하나님 나 돈 많이 벌면 할게요. 아니면 뭐 통장으로 싹 들어오면 할게요. 아니면 뭐 내가 뭐가 되면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제3의 11조 있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이렇게 평균되게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아가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기억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예루살렘 갈 거 없이 3년째에는 가난한 사람 불러다 같이 여기서 잔치하고 예배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요. 어떤 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자본주의 방식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방식은 니세 주고 먹고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봉이 1억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500만원도 돼. 그렇지만은 니 탓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자본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질은 이건 아닌 것 같죠. 재주 좋은 사람은 천년만년 먹고 살아라. 재주 없는 사람은 내일 굶어 죽어라.
난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면요. 국가가 틀어지고 다 나눠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국가가 틀어지고 다 나눠주면 와라 하는데 사실 와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공평하게 나눈다 하지만은 그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이 결국에는 또 가진 사람의 횡포예요. 가진 사람 횡포야. 그러니까 북한에도 평등해요?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평등해야 되잖아. 근데 평양에는 고층화포도 있는 거 알죠? 평양시의 도시계획이 굉장히 우수한 도시계획이라면 아십니까? 일산보다 더 좋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산은 자급도시가 안 돼요. 그래야 이게 꽃가호선이 있는데 꽃가호선이 있어. 여자와 아이들이 있거든요. 남자들 죽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걸 써놔야 돼. 꽃가호수의 도시. 아이들과 여자의 도시. 남자들은 골병에다 죽는 도시. 이렇게 써놔야 돼. 새벽부터 출근하고 이거 야간에 돌아도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전철 입고 하는 게 좀 나은데 진짜 힘듭니다. 이게 출근하는데 힘 다 빠져. 자유로 꽉 막혀가지고 6시만 되면 제가 나갈 때만 6시 다 막혔거든요. 지금은 더 빠르신 모르죠. 그죠? 다니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급자전. 그래서 왜 북한이 그 잘 돼 있냐면 북한에 왜 보면 거기 평양에 보면은 아파트들 잘 그랬다더니 지어놨잖아. 겉으로 보면. 근데 속으로 가보면은 물도 안 나오고 막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20정도 걸어다닌다며. 그래 뚱보가 없어요. 자동으로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다니시면 다 날씬해져요. 근데 진짜 그 잘 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 노동자 위주잖아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노동자 위주거든요. 그게 뭐가 잘 돼 있는가 하면 출퇴근이 가깝대. 예? 도시계획을 하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공장에 일하러 가고 하는 것이 잘 배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라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 사무실 있는 여의도 혹은 막 이렇게 시청 강남 있지만은 자는 집은 어디예요? 일산 분당이라는 힘들어. 이거 노동자 중심의 근로자 중심의 도시계획은 아닌 것 같죠. 아무튼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 가진 사람이 와서 다 나눠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놔라. 근데 목적상 가난한 사람에게도 쓰겠다. 혹은 내 외인에게도 쓰겠다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게 신정 통치라 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공산당이 권력을 잡거나 우리가 지금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정책이라는 것도요 상당히 잘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하기 나름이야. 공산당이 정부 잡으면 공산당의 핵심 당원들은 자부가 잘 살아요. 그렇지만 평양에 못 사는 사람이나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서 탈북이야. 이왕에 죽는 다면 다 넘어가지 중국으로 넘어가지.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11조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나눔, 그러한 서로 간의 섬김, 그런 정신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1조를 잘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볼 때요 우리 소비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소비 방식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잖아. 그렇다면은 웬만하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가서 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상고상절한 뜻이에요. 11조에서 하라는 얘기는 상고상절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사긴 사야 되는데 사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유하러 살아가는데 왜 차 타고 저걸 큰 이마트가 사냐고 기름값이 더 나고 시간이 더 깨지는데 그러면은 동네 가서 내가 이걸 하나 사물로 인해가지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먹고 살고 예?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도 문제지만 소비자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커피라든지 이런 거 있죠.
커피나 이런 거. 지금 돈 버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돈 벌잖아. 근데 사실은 그 커피 따고 커피를 가공하고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아동노동 있잖아요. 아동노동. 네. 지금 명품들이 대부분 다 싸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막 들어오잖아요. 명품 하는데 실제로 노동하는 아이들은 돈 못 벌어요. 그 만드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돈 버는 건 제주 돈 버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조를 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것은 윤리적인 소비라요. 윤리적인 소비. 이 돈이 주머니가 어디로 가냐. 지금 롯데 야단 났다고. 롯데 싸워가지고 아버지하고 큰아들 둘째만이 싸워가지고 야단 났잖아요. 근데 그 몰랐는데 큰아들이 한국말도 못한다며. 예? 롯데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서툴게 좀 한다며.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뭐야 저거. 우리 몰랐잖아요. 롯데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꼈잖아. 롯데꺼 롯데꺼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일본 회사?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은.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공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막 무슨 식으로 경영을 하는지 모른다며. 그 난리가 난 거야 이번에. 또 일본에서는 그런다며. 일본이 한국 그 롯데가 한국 거냐 또 이런다며 또 그 일본에서는 또 몰라가지고. 그러나 이게 지금 문제 생긴 거예요. 정체불명이라고 이게 지금.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라 해서 다 우리 건 아닙니다. 삼성 주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 가있으면 사실은 내가 애국한다고 삼성을 사주지만 돈은 외국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수익은.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윤리적인 그 물질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한정 막 이렇게 그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재벌 회장님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뭘 잘못 알아서 그런 거야. 만약에 내가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교회 섬기는 일꾼들한테도 했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하고, 우리들이 더욱더 자손들과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축제하는데도 하고, 그 정신으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기업에 내가 재벌 회장님이 됐으면 쓸데 그렇게 하겠는가? 자기네 자회사나 이런 저기 협력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박하게 치진 않을 거예요. 같이 살자 이렇게 그 정신이. 아멘. 이게 교회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교회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최소한의 연합의 끈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 생활비 네가 하라고 나 안 한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떻게 내가 하냐고 다 우리 모두가 하는 거지. 예? 아니 집에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같이 벌고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집에. 이 교회 섬기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있어서 정말 내가 작지만은 나도 내 11조가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굶어주고 되니까 나 안 해. 성도들이 그렇다면 뭐죠?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세력을 다 뿔뿔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물질로 섬기는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틈없고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으로 하나고 물질로 하나고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드리면 거룩한 대상이 모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다 주시는 것